안녕하세요. 3D 캐드 튜터입니다. 크레오로 키신 다음에 파트 선택해서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오늘은 스케치를 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랑 치수를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이게 스케치가 제대로 완전한 스케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스케치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배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탑플레인을 이게 정면, 윗면, 라이트, 우측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윗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클릭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그 중에서 요 스케치, 가만히 커서를 놔두면 스케치라고 이렇게 주석이 뜨죠. 여기에 스케치라는 아이콘인데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윗면에 딱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평면이 정면에 보이도록 배치가 되었습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라인 보이죠?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무 데나 시작해도 되는데요. 어디서 시작점이 어딘지 알고 편하게 알기 위해서는 000에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원점. 원점에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선이 이게 선이에요. 지금 이 선이 이 마우스 커서의 우측 하단에 초록색 네모의 빼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게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180도 수평. 수평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수평일 경우만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또 그리려면 이게 일자 모양 보이시나요? 일자 모양은 수직이란 뜻이에요. 수직. 이것도 수평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모가 두개 있잖아요. 빼기 모양은 수평이란 뜻이고 등가 그 옆에는 등가 모양이라고 뜻이잖아요. 이 등가라는 게 요선이랑 길이랑 요선 길이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크레오가 자동적으로 요거랑 요거랑 길이를 똑같이 하고 싶다 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면 요 길이랑 요기랑 똑같이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 수평으로 더 그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스듬하게 한번 해도 되고요. 여기. 그다음에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싶으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스케치가 마무리됐고요. 치수를 어떻게 주느냐? 치수는 이렇게 디멘전이라고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그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 떠요. 뭐 예를 들어 뭐어 300을 줘 볼까요? 300. 300을 주면 요 길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도 변할 거예요. 왜냐면 이 선과 이 선이 관계가 등가 똑같은 걸 준다고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했잖아요. 요것도 바뀌나 한번 봅시다. 엔터를 눌러서. 네, 요것도 같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요것도 확인해 볼까요? 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누르면 300 떴죠? 뜨고 이것도 스케치 창에 떴어요. 왜냐? 우리가 이미 선을 그릴 때 요거랑 요거랑 이 선, 등가로 해서 이 선이 똑같은 거라고 그리겠다고 했는데 왜 굳이 300 요거 주면 요것도 똑같이 알아서 300이지 이런 상식을 왜또 300을 또 줘가지고 줬느냐? 그래서 얘가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SD8에 해당하는 거가 SD6에 해당하는 거. 요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SD6이랑 8은 이두개다 300이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이제 주의사항 이거 있잖아요. 경고창, 느낌표, 느낌표 삼각형 보이시죠? 요두개 문제 딱 일단 뜨시고요. The highlighted one constraint and two dimensions conflict. 두 개의 치수랑 하나의 constraint 구속 조건. 구속 조건이 요거에 해당하죠. 등가. 등가 이게 충돌을 한다. 이 충돌을 충돌을 이게 충돌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 이런 경우가 종종 나와요. 이걸 해결해 보면 이둘 중에 하나를 치수를 준 거를 지워주면 되고요. 네, 깔끔해졌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줍시다. 300. 이게 딜리트 해도 되고 아니면 언두 뒤로 가기죠. 한마디로 뒤로 가기 했을 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충돌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게 똑같은 거뭐 중복이 되고 충돌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치수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크레오에서 잡아준 거는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135 각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정색 선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파란색 선이죠. 지금 뭐 이런 거는 크레오가 자동으로 잡아준 거는 파란색 선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뉴얼 우리가 직접 넣어준 거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수, 이게 치수 이거 길이가요. 화살표 같들이. 그리고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이 빨간색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스케치를 원점에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크레오에서는 이걸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한 후에 3차원 3D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려고 기둥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단면이 닫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닫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닫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단면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이. 그게 빨간색 그게 알려주는 뜻입니다. 이걸 닫아주려면 호로 닫아줄 거예요. 뭐 라인으로 닫아줄 거예요. 뭐 이렇게 닫아줘도 됩니다. 선으로 한번 닫아줍시다. 오늘은 선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꼭지점, 여기서 꼭지점. 이렇게 해서 하면 빨간색 그 점이 없어졌죠? 알려주는 게.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 해주면 이제 단면이 닫혀가지고 이 핑크색으로 쫙 나와주게 됩니다. 요거는 파란색이죠? 이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인데요. 주면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닫힌 단면인지 안 닫힌 단면인지 이런 정의를 알아보았고요. 선을 그리는 방법이랑 치수를 어떻게 주는지 뭐 여러 가지 또 세세하게 뭐 이런 것들 아이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